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다레스백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품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공정은 붙임질 하기입니다. 자, 겉감과 안감에 필요한 부분에 심을 붙임질하는 그런 공정이죠. 자, 제가 붙임질 공정을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질 공정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판인데요. 자, 밑판은 자, 이 부분에 은행의 요 라인을 따라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mm에서 8mm 정도 이렇게 인소를 칼로 살짝 해서 벗겨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잘 휘어지겠죠. 자, 그리고 심은 이렇게 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라인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칼로 찢어주는 이런 쪽으로, 이쪽에는 양쪽에 한 1.5cm 정도 남기고요. 이렇게 찢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붙이면 되겠는데요. 자, 극감과 동일하게 붙이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살짝 가볍게 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휘어서 붙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붙이고 그대로 나중에 이제 잘라내면 되는데요. 자, 밑판을 은행을 놓고 은행하고 동일한 크기로 사방 맞춰서 동일한 크기로 잘라주면 되겠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깔끔하게 잘라야 되겠죠. 자, 패턴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자, 패턴 뒤에 접착제를 발라서 말려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여기는 이렇게 비춰서 잘라도 됩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잘라도 되죠.
곡률이 적어서 자르기에는 나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제 이쪽 것도만 바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앞판 있죠? 음판. 자, 이것은 앞판인데요. 자, 앞판에 미리 접착제를 다 발라놨습니다. 자, 이것이 앞판심이고요. 자, 이것이 뒷판심인데요. 심이 다르죠? 길이가 다릅니다. 자, 앞판심. 뒤쪽에 보면은, 자, 여기 옥스퍼드를 천을 갖다가 보강을 했습니다. LB 0.4고요. LB 0.4에 옥스퍼드 천을 보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극강과 동일하게 붙이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여기서 자, 붙일 때 요 라운드 부분에서, 요 라운드 부분에서 가볍게 이렇게 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휘어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망치로 사실은 조금 잘 두들겨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붙인 다음에 자, 이렇게 두들기고요. 자, 다음에 뒷판.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뒷판도 자, 여기서 가볍게 약간 휘우고요. 하고 자, 여기 뒷판에는 자, 뒷판 쪽이 단면질입니다. 앞판 쪽은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뒷판 쪽이 단면질이기 때문에 자, 뒷판 쪽에는 전 테이프를 하나 옆부분에 자, 앞판 쪽은 관계없고요. 자, 뒷판 쪽은 자, 전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단면질이고 또 이게 힘을 받으면 가죽이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판 쪽에는 측면에 전테이프를 보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자르면 되겠죠. 자, 뒷판이죠. 자, 4mm죠. 4mm. 시접이 4mm입니다. 자, 4mm를 남기고 똑같이 자르면 되겠죠. 자, 여기는 측면은 단면질입니다. 잘라둬야 되겠죠. 시접을
자, 뒷판은 측면이 단면질이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도 동일하게 잘라주시고 조금 돌아갔는데요. 이렇게 네. 자, 뒷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심이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 자, 앞판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르면은 일단은 구동물의 3요소는 붙임질이 다 끝나겠죠. 자, 앞판은 자, 이 부분에 시접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앞판은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시접을 앞판은 자르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앞판이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트림들이 남아있죠. 자, 이것은 듣개인데요. 자, 듣개는 자, LB07에 지금 인솔 1.5 인솔을 지금 요 위에 도듬심으로 붙였는데요. 인솔은 원래 저는 잘 안 씁니다. 인솔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은 자꾸 눌리고 하면은 이게 그 볼륨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솔을 저는 잘 안 쓰는데 인솔을 써도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상업화 할 때는 인솔을 쓰지 마시고 SL을 쓰시고 SL 위에 K530 같은 것을 하나 붙이고 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저앉지 않으니까요. 자, 인솔을 써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여기에, 자, 위쪽이죠?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것은 끝감하고 동일하게 붙이는데, 자, 휘어 붙여야 되겠죠. 자, 이 정도. 휘어붙여야 됩니다. 한 80%, 70, 80% 정도는 휘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휘어서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휘어붙이지 않으면은 제품이 나중에 다 뒤집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휘운 다음에 펼쳐서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자 뒤쪽에는 접착제를 바르고요. 자, 이 극감에는 볼륨 부분에 접착제를 이 휘어지는 부분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하게
자, 바짝 휘어 붙이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휘어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휘으니까 많이 남죠? 자, 이렇게 붙이고, 그대로 똑같죠? 그대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원형으로. 자, 원형으로 맞추고. 자, 뒤에 가볍게 접착제를 바르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망치질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자르기 전에 망치질을 하고 자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핸들이 있는데요. 자, 핸들은 자 이렇게 그 전월 옥스퍼드를 보강을 하고요. 자, 이 핸들 원형으로 동일하게 재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핸들 두께. 자, 핸들 두께도 핸들 싸개죠. 핸들 싸개도 옥스퍼드를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보강을 해주고 자 동일하게 자 뒷간과 동일하게 일단 자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원형이죠? 자, 이것은 원형입니다. 원형을, 자, 시접을 6mm를 줬죠? 자, 6mm를 줬습니다. 자, 중간에 놓고요. 원형을 중간에 놓고, 자, 그려줍니다. 자, 여기는 옆부분은 잘라시고요. 자, 이렇게 잘라시고 자, 윗부분은 단면질이긴 하지만 자 미리 자르지 마시고 자 여기를 이 라인을 따라서 이음질을 박음질을 해서 이은 다음에 뒤집어서 서로 결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한꺼번에 자르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옆에 엣지코트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이것은 싸게 장식, 장식 싸게인데요. 프레임 싸게죠. 자, 프레임 싸게에도 이렇게 옥스퍼드를 보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강을 하고 그냥 프레임을 장식을 싸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싸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배치죠. 자, 이 배치입니다.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똑같이 동일하게 자르면 되고요. 자, 배치에도 07인데요 자, 뒤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모양을 자르면 되죠. 자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자르고 뒤에 하나 더 붙어야죠.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자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창틀이죠. 자, 창틀도 운행 패턴으로 그대로 자르면 되겠죠. 자, 운행 패턴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깨끈은 자, 어깨끈 미리 붙여놨는데요. 자, 이거 LB06, 07, 06이라고 되어 있죠. 자, 06입니다. LB06 이게 자, 양쪽에 접착제 발라서 자, 이렇게 양쪽에 바르고 이것은 이제 자를 대고 1.9cm 폭 개고리가 조금 넓으니까요 2cm까지 해도 가능합니다. 백이 크니까 자, 2cm 폭으로 재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재단을 그렇게 다 하면 되고요. 자, 프레임 장식을 써보겠는데요. 자, 프레임은 장식에 접착제를 안쪽에 전면 다 바르고요. 자,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골고루 펴서 전체를 다 바르고 자, 바깥에도 전체를 다 발라줍니다. 접착제를요. 전체 다 바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극감에도 전체를 접착제를 골고루 다 바르고요. 자, 중심 라인을 긋고요. 자, 중심 자, 6.5cm죠. 그래서 3.25cm 지점에 라인을 긋고 자, 이게 위쪽이죠. 뒷판쪽입니다. 자, 그대로 놓고 자, 여기서 1mm 정도 라인에서 1mm 정도 간격을 두고요.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바짝 밀어 가지고 바짝 밀어서 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요. 원래 장식은 조금 프레임 장식은 약간 이렇게 조금 펴도 되긴 합니다. 나중에 그대로 복원을 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눌러서 약간 펴준 다음에 각도를 약간 둔각으로 이렇게 약간 펴준 다음에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한쪽 붙인 다음에 요 홀에 맞춰서 번지로 요 홀을 뚫고 그 다음에 위에 하고 옆에 그 배치를 리벳을 먼저 치고 이렇게 닫아서 붙이는 이런 쪽으로 하면은 깔끔하긴 하죠. 안쪽에 리벳이 안 보이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 싼 다음에 리벳을 안쪽에서 리벳이 보이게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방법은 리벳을 치는 나중에 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바짝 당겨서 그대로 싸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바짝 당겨야 됩니다. 바짝 당기고 여분이 남지 않도록 바짝 당겨야 되겠죠. 자, 바짝 당기고요. 자, 중심이 맞지 않아서 약간 그런데 관계없죠? 시접이 넓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싸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라운드 부분이 주름이 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짝 당겨서 이렇게 밀어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 옆에를 먼저 붙이고, 자, 라운드 부분은 바짝 당겨가지고, 주름이 새기지 않도록 골고루 흡수를 시켰어.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여기에 뭐 도구를 사용을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자국을 표시를 잘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붙습니다. 자, 붙이고, 자, 이 부분은 지금 테이블 끝에 맞춰 놓고 원래는 이쪽에서 칼질을 해야 되는데, 자, 안쪽에서 편의상 원래는 테이블 끝에 맞춰 놓고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요. 자, 편의상 안쪽에서 제가 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홀에서, 자, 여기 눌러보면은 홀이 예, 나타나죠. 자, 요 홀 중심에서 1cm죠. 자, 여기가 홀인데요. 자, 홀 중심에서 1cm. 자, 1cm입니다. 자, 1cm 지점에 표시를 하고요. 칼로 찢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한 3mm 정도.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시접은 한 3mm 정도 남기고요. 자, 홀 중심에서 1cm. 똑같습니다. 자, 누르면은 홀이 나타나죠? 자, 홀 중심에서, 자, 1cm, 홀 중심에서 1cm요. 3mm 정도 남기고, 요 장식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엣지코트를 바르면 됩니다. 그냥 엣지코트를 바르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앞판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붙임질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엣지코트를 바르는 시간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엣지코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